안녕하세요. 영화 흥부에서 헌종 역을 맡은 배우 정혜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슬기로운 감방 이야기가 아닌 슬기로운 흥부전의 탄생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영화 흥부의 시작,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고전소설 흥부전의 재해석입니다. 영화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 흥부전의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새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나리! 너무 재밌습니다. 영화 속 시대 배경은 조선시대 헌종이 집권하고 있을 때입니다. 헌종 14년 당시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을 때인데요. 영화는 이 시대의 상황에 풍자와 해악을 더해 새로운 흥부전을 그려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흥부 놀부 형제 이야기에 당시의 대중과 사회적 이슈를 담아낸 이야기로 탄생됐습니다. 무엇보다 영화 흥부에는 충무로 최고의 제작진들이 참여했고 연희부터 의상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함과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흥부팀 모두가 단연 최고로 자신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연희입니다. 정말 조선시대 당시 저작거리에서 벌어졌을 것만 같은 생생함을 관객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장면을 위해 국내 최고의 연희 단원분들이 5개월을 밤낮없이 연습했다고 해요. 이런 스태프들의 열정, 스크린에도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흥부의 연출을 맡으신 조곤현 감독님은 충무로에서 미술감독으로도 오랜 시간 작업해오신 분인데요. 이번 영화에서도 미술적인 디테일을 빼놓지 않으셨죠. 의상 역시 영화 속 각각의 캐릭터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는데요. 연희 장면 속 배우들의 의상, 탈 등 의상팀이 모두 수작업으로 완성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네, 저와 함께 확인하는 흥부의 뜨거웠던 현장과 탄생기 어떠셨나요? 저도 이 영화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날이 무척 기다려지는데요. 2018년 설 연휴 꼭 극장에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